여러분, 그래, 나야 또. 왜냐면 우리 더 얘기해야 돼. 지난주에 우리 뭐 얘기했어? 이 성목 리스트, 오케이? 오늘은 드리블... 맞아, 드리블 있는데 공 치는 것보다 하체 좀 얘기해야 돼. 오케이, 제일 간단하게. 처음에 우리는 그냥 간단한 베이스만 얘기해. 왜 베이스 중요한지. 그리고 후반에 우리 이 베이스 움직이면서 힘이 어디서 밀어야 되는지 알려줄게. 오케이? 첫 번째는 베이스. 여러분, 얼음땡 알지? 만약에 아 사람 우리 쪽으로 나온 거야. 그리고 우리 피하면 우리도 왔는데 우리 이렇게 피면 돼? 너무 느리지? 왜냐면 스탬핑 느려. 다시 돌아가는 시간 안 돼. 이것도 똑같아. 이제 농구 얘기하자. 잽 했어. 알지 여러분? 오른쪽 잽, 반대쪽 스텝. 나 여기서 많이 가르치는 거 엄청 기본이야. 근데 만약에 이 잽이가 여기까지 왔어. 이제 여기 돌아가. 우리 수비 제길 수 있어? 말도 안 되지.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? 이제 베이스로 얘기할게. 베이스. 우리 드리블 치면서 여러분 거의 99% 다 이렇게 99.9%, 오케이? 다리 봐봐. 다리 쌓으면 다들 이렇게 하지? 맞지? 생각해봐. 나 몸은 이렇게 틀어서 갑자기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? 너무 느려. 너무 느려. Behind the back. 다리 쌓아. Behind the back. 이거 약간 철권 같아, 이거. 옛날에 철권 첫 번째 거. 너무 느려, 여러분. 그래서 연습 자체가 틀려. 그리고 아, 가르친 트레이너들, 지도자들. 이거 애들한테 좀 설명해주면 너무 좋을 거야, 진짜로. 우리나라 농구 위에서. 이제 봐봐요. 얘기했잖아. 이렇게 너무 느려. 제일 좋은 거는 연습했을 때 무릎 아예 안 움직이는 거. 왜? 왜? 봐봐. 이것 때문에 수비 간 거야. 그럼, 어우, 그거 봐. 너무 빨라서 공 빠졌어. 왜인 줄 알아? 공은 몸한테 안 기다려야 돼, 이제. 그냥 공이 알아서 갈 수 있어. 그럼 우리 갔잖아. 근데 이제 무릎 움직이면. 안 돼, 이거 느려. 이거 느려.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면 처음에 진짜 어려울 거야. 계속 무릎 움직일 거야, 이렇게. 그리고 behind the back 하면 또, 아, behind the back. 아니, 생각해봐. 이런 자세 있으면 나 앞으로 어떻게 가? 이렇게? 아니면 다시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가야 돼? 너무 느려. 끝났어. 수비가 너무 땡큐지. 만약에 나 막으면 나 겁나 트래스토킹 해. 아무렇지 않아, 이거. 그래서 behind the back 해도, 이거는 정의한. 나한테 이거 가르쳤어. 너무 좋아. 의안이 고마워. 여기서 아 이거는 다른 건데. 어쨌든 오케이. 내려가면서 B 이거 중요해. 이거 엄청 중요해. 궁뎅이 여기 나 왜? 갈 수 있잖아 여기서. 갈 수 있잖아. 갖다 놀 어떻게 갈 수 있잖아. 근데 또 이 자세에서 이제 봐봐. 무릎 움직였어. 잠깐만. 어디? 이거 여기까지 와야 돼. 느려. 그냥 여기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느려. 근데 이상하지. 그래. 야 여러분 롤 레벨. 그래서 제발 좀 부탁. 이제 나 유튜브에서 진짜 더 많이 열어줄게. 우리 전체 다 발전해야 돼. 아 좀 충격이야 이거. 절대 우리 잘 못해 이거 이렇게 하면.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나 하나 얘기한 거는 영상 보면서 이제 기억해야 돼. 만약에 까먹으면 10번 더 봐. 근데 이제 이거는 얘기했잖아, 베이스. 이거 잘 안 되면 이 지금 알려주는 거는 절대 안 돼. 스텝 바이 스텝. 붕! 얘기했잖아, 무릎 안 움직인 거. 근데 만약에 이거 하면서 못 느낄 거야. 그러면 무릎 한번 체크해봐. 움직이면 그럼 유지해야지. 오케이? 이제 다음 거. 여기 베이스야. 근데 미국, 유럽, 다른 나라들 어렸을 때부터 뒷발로 믿는 거 알려줘. 느끼는 힘, 상체 힘 빼고 뒷발 믿는 거. 응. 원래 무릎 이렇게 안 들어가니 그냥 약간 천천히 오버인 거야. 원래는 이거야.
근데 이제 좀 오바 보여줄게. 이거 봤지? 이거 움직이면서 상체 힘 빼면서 이제 가지. 와, 허벅지 이제 봐봐. 밀고 밀고 여기서 미는 거야. 상체 힘 빼고 이거 봐, 이거 봐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한국 스타일 어제부터 우리 어떻게 했어? 그냥 빨리빨리 뛰어! 빨리빨리 뛰어! 반부터 안 알려주고 오늘 반부 알려줄게. 우리나라 스타일은 뒷발 미는 거 아니고 앞발이 대, 앞다리 대고 이제 몸 땡겨. 우리 이렇게 돼. 이렇게 돼. 수비 말고 공격인 거야. 근데 미국, 유럽은 이렇게 돼. 이렇게 돼. 이렇게 돼. 상체 힘 빼면 상체 어떻게 돼?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지. In and out. 자연스럽게. 근데 이제 앞다리 힘 주면서 이제 땡길게. 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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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. 나 이제 크로스오버도 똑같아. 뒷발 믿는 거. 베이스. 오케이? 사람 TV 보고 옛날에 앨런 아이버슨 보면 사람들 다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? 봤지? 힘 봐봐. 아예 힘 안 주고 이 다리만. 그럼 몸을 어떻게 해? 몸을 그냥 그대로 가지. 그러면 더 멀리 가고 싶어서 파스. 상체가 여기까지 와서 팔 여기까지 와서 너무 느려. 안 돼 이거. 안 돼. 어떻게 했는지는 베이스 뒷발 밀고 상체 힘 빼고 이 느낌. 힘 빼다가 뒷발 밀고 이거 차가 여기 부딪혔어. 아! 이런 느낌 해야 돼. 그리고 생각해봐. 이거 먼저 갔어. 나중에 상체 이제 상체가 가는 길에서 하체가 멈추고 이제 하체가 로딩업 된 거야. 장전. 이제 이쪽 가면 상체 어떻게 돼? 먼저 출발했어. 확! 윕 느낌. 윕 느낌. 윕. 그래서 리듬 다 틀린 거야. 우리는 뭐 잘 춤추고 그거 아니야. 기본 베이스가 틀려서 나중에 그 나무가 틀리게 나와. 근데 오늘부터 이 영상 보면서 베이스부터 고치면 나중에 나무가 겁나 이쁘게 맛있는 과일 나올 거야. 오케이? 오케이.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. 기본부터 고치면서 나중에 우리나라 농구 완전 100번 발전할 수 있어. 1등 아시아, 나중에 1등 전 세계. 여러분 나 유튜브 보면서 제발 따라와. Let's go! Peace!